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뚜기 쓰내며 2분 끓이면 되고 추천 레시피는 밥 말아 먹을 때 맛있는 여기다가는 스낵면에다가는 식은밥 끓여 먹어야 되는데 저는 식은밥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없죠. 고시텔에 살고 있으면 덥고 노총각이기 때문에 햇반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햇반 햇반 돌려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반찬이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오늘 월요일인데 2020년 12월 18일 월요일 오후 2시 57분 오후 2시 57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일하는 그 특성상 월요일날 쉬어요. 시장에서 갈야채 가게에서 야채 담당으로 야채 막내로 일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날 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6시 반 7시 되기 전까지 오전 7시 되기 전까지 뭐 유튜브 보고 텔레비 보고 뭐 그렇게 하다가 늦잠을 잤죠. 늦잠 자가지고 한 12시 조금 넘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정신 차린 게 이제 3시 다 돼서 배고프니까는 배고프니까 이제서야 정신이 드네요.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데 햇반에다가 라면을 올려 먹는데 아무튼 그리고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이제 노트북이 한 10년 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냉면 오랜만에 먹네요. 면이 얇아서 좋아요. 신냉면 갖고 와 뭐 먹어 오긴 했는데 제가 즐겨 먹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거 창립 30주년 요거 세계마트라고 식자재마트 이마트와는 다른 그러니까는 식자재마트죠. 거기서 이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진라면 요 순한맛 매운맛하고 김치 김치라면하고 요 스낵면 스낵면하고 스낵면하고 9,900원 9,900원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샀죠. 요 영상은 쇼츠로 올렸을 거예요. 사가지고 스낵면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놔야 되겠나? 오뚜기하고 세계로 마트, 식자재 마트 중에는 제일 큰데요. 요런 식으로 해야지. 근데 뭐 이거 뭐 PPL 아니고요. 내 돈 내 산입니다. PPL, 전혀 그런 건 PPL 아닙니다. 내 돈 내 산. 아, 역시 스낵면은 이 국물하고 이 면이, 맛있어요. 국물이 얇죠. 그리고 밥에다 이렇게 같이 먹으면 진짜, 밥 말아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맵지 않고, 고소합니다. 그 라면 면발이 얇아가지고 진짜 좋아요. 그리고 김치를 어떻게 얻었어요? 주변에 김장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김치를 얻어왔습니다. 그 제 냉장고가 이게 냉동실 냉장실이잖아. 냉장실이 거의 기능을 제 기능을 못해요. 그리고 냉동실도 기능을 못해. 냉동실이 냉장실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게 제대로 된 냉장실 기능 못해. 그 냉장실은 보관실 정도의 기능을 하죠. 김치에다가 김장김치 독고 노총각 고시텔에서 살다 보니까는 참 이런 점이 어려운 것 같아요. 반찬 이렇게 밑반찬이 뭐 집에서 갖고 오면 충분히 할 수 있겠지만은 되게 밑반찬이 이렇게 집에서 본가에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반찬이 많지가 않죠. 그리고 거의 뭐 점심은 바깥에서 사 먹고 그냥 저녁도 뭐 그냥 이렇게 라면 끓여 먹던가 아니 뭐 치킨이라든지 뭐 술안주거리 술안주 위주로 먹기 때문에 반찬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진짜 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 참고로 순냉면 두 개 끓였습니다. 네. 그 밥 먹을 때 영상 찍으면은 약간 얹히는 것도 있어요. 아유. 저는 컷 없는 원테이크 방송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방을 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뭐라 하지 좀 속도가 평상시보다는 빠르고요. 계속 좀 연결해서 먹고 딴짓을 못하죠.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다 먹지는 못하고 충분히 배부를 정도만 먹고 영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밥맛 떨어지실 분들 계시는데 이게 혼자 사는 뭐 노총각의 모습입니다. 밥만 먹으면 맛도 안 돼. 저는 이렇게 햇반 위에다가 라면만 건져서 밥 먹는데 이제 반찬이 순냉면인거죠. 순냉면은 면이 얇아서 부드러움 있고 맛도 국물 맛도 구수하고 밥 한 공기는 뚝딱이네요.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고 나머지 부분은 편하게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돈내산 스낵면 먹방이었습니다.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제 일부분은 그냥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